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확 추워졌는데 그래도 이 추위를 뚫고 또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베델을 발견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발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견이란 말은 미처 찾아내지 못했던 것들,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게 된 것을 발견이라고 하죠. 이걸 미국의 유명한 한 과학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발견은 준비된 사람이 맞닥뜨려진 우연이다. 발견이라는 게 우연으로 이렇게 딱 만나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준비된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고 발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죠. 그래서 준비된 자들이 우연으로 뭔가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아 이게 그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발견이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하나 보여드릴 사진이 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차죠. 마차 뒤에 뭐가 있어요? 뭔가 네모난 박스가 있죠. 마차에 싣고 있는 이 박스가 뭐냐면 1900년 초에 당시에 청소를 했었던 진공 청소기예요. 좀 크죠? 이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닥에 이제 카페트 문화였어요. 요즘에 이제 많이 없잖아요. 예전에는 미국에 다 카페트 문화니까 이거를 사실 쓰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들은 이제 연구에서 만든 진공 청소기가 이건데 우리 청소 한번 할래 하면 저 마차로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이게 대중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에 제임스 스팽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원래 발명가가 꿈이었는데 꿈이라고 해서 그게 쉽게 발명이 됩니까?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결국엔 이혼까지 당하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호텔에 가서 열심히 청소하는 일을 했는데 하필이면 또 천식을 갖고 있었어요. 천식 갖고 있는 사람들 카펫 청소하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를 할 때마다 힘이 들게 하니 결국엔 호텔에서도 잘리게 됩니다. 이혼당했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잘렸죠? 아 절망과 좌절 속에 집에서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쉬고 있는데 우연찮게 선풍기 뒤에 종이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우연찮게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데 선풍기 뒤에 종이가 달라붙는 걸 딱 보고 이것 봐라 라고 하면서 아 이거구나 발명한 게 뭐였냐면 바로 진공청소기 요겁니다. 아 이제 좀 익숙해지죠? 이래서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죠. 좌절과 절망 속에 우연히 발견했던 거. 사실 그런 니즈가 있었으니까 그런 준비된 마음들이 있었으니까 그거 보고 야 그거구나 라고 하면서 발명돼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요런 모양의 진공청소기가 대중화되게 됐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개해야 될 분이 있어요. 사라 플라워 아담스라고 하는 분인데 당시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유명한 연극 배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렴 때문에 3년 동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활동을 못하니까 한 교회를 다니면서 작가가 되고 책을 쓰고 있는데 이분의 어머니가 5살에 이미 폐결핵 때문에 하늘나라에 간 전적이 있고 또 이때 언니도 폐결핵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폐결핵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작품을 쓰고 있는데 무섭죠. 나도 이제 언젠가 어머니처럼 또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폐결핵이 심해지면서 모습이 초라해지고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때 갑자기 문득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딱 보는데 자신의 사정과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사정과 비슷한데 왠지 자기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시를 쓰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이 찬양을 이제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 그냥 쓰러져 있지만 누군가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곳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어요. 외로울 때, 지칠 때, 절망과 고독과 특별히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자꾸 내 마음속에서 좌절되고 자꾸 내 마음속에서 절망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입니다. 라고. 요즘에 뭐 MBTI 많이 이야기하는데 I 성향이죠. 집에만 있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집에서 곱게 자란 막
막둥이입니다. 엄마의 사랑 듬뿍 받고 엄마만 졸졸 쫓아다니던.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태속했을 때부터 그 리브가가 약속을 받은 게 있어요. 둘째가 축복받을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죠? 이삭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원래는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리브가가 마음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약속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선한 방법으로 하시게 놔뒀어야 됐는데 리브가가 사람의 방법을 이용해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2차 조차 하니까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형이 지금 없으니까 엄마가 음식을 맛있는 걸 준비할 테니 네가 얼른 가가지고 형 흉내 내면서 네가 축복을 받아라. 야곱은 또 잘 모르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또 했어요. 또 과거에 또 팥죽으로 장자를 한번 산 적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음식을 받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형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냥을 좋아하는 우악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면 야곱은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뻔하죠? 집에 종종 일어나는? 그러니까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야곱아, 이제 곧 있으면 에서가 올 텐데 너 이거 걸리면 죽는다. 그러니까 일단 형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대신 받고 엄마의 말에 따라서 살기 위해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이에요. 그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야곱이 그래서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서 하란,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향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거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지도를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저기 밑에 부엘세바 있죠? 가나안 땅. 저 위에 하란 있죠? 이렇게 보니까 가깝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죠? 요 거리가 어느 정도냐? 약 800에서 900km예요. 제가 지도 대충 봤더니 저 우리 남쪽 끝에서 북한 끝 쪽이 대략 한 800km, 900km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도착할 곳이 아니죠. 지금 야 삼촌 네 집에 가 있어. 이러면 우리야 뭐 기차 타고 가면 되지만 저 때는 그런 게 어딨어요. 약 한 4천여 년 전이에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나마 제 생각엔 에서는 가라 그러면 성격이 있잖아요. 사냥하던 습관도 있고 뭔가 그런 야성이 있잖아요. 뭔지 문제가 생기면 잘 해낼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형은. 근데 야곱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마 제 생각엔 뭐 음식이나 좀 해봤겠지. 이제 저기를 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한 곳에 이르릅니다. 출발했어요. 어떻게 갔을지 참 모르겠지만 어쨌든 출발을 합니다. 약 800km, 900km 되는 거리를 이제 출발을 해서 한 곳에 이르렀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죠? 어딜 발견했대? 오늘 제목이 베델을 발견했대. 그럼 어디 도착했겠어요? 베델에 딱 도착했는데 성경이 보니까 이제 해가 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유숙하려고 이거는 이제 노숙이라 그러죠. 노숙. 이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4천년 전에. 여기가요. 그냥 한 곳에 이르렀는데 그냥 뭐 짧게 간 것도 아니에요. 거리가 야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 대략 100km 정도 됩니다. 제가 또 재봤어요. 어느 정도가 100km인가. 여기서 천안까지 93km더라고요. 천안역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천안역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왔는데 이제 해가 기웃기웃하니까 이제 누워 자는 거예요. 베델이 이런 모양이에요. 돌 많죠? 네, 여기다가 이제 돌을 딱 놓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자는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집에 한평생 어머니만 졸졸 쫓아다니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집에서 그냥 막내둥이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엄마의 말 들어가지고 아빠한테 축복받아서 야야야 큰일 났다.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축복 안 받았지. 야 큰일 났다. 너 일단 외삼촌네 집에 가라. 외삼촌네 집이 800km, 900km 걸어가야 되는 곳이라니까요. 거기에 가는데 아니 기차를 타요? 자동차를 타요? 말을 타요. 걸어가죠. 걸어가는데 한 이 정도 오니까 돌 하나 베고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제 생각에 눈물이 줄줄줄 날 것 같아요. 아마도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아니 삼촌네 집은 갈 수 있을까? 거기를 물어 가야 되잖아요. 아니 지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가는데 하란까지 가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천년 전에요. 길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길이 날리겠죠.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강도가 있었을 것이며 여러분 이런 곳에 얼마나 많은 야생동물이 있었겠어요. 제 생각에는 옆에서 개구리만 울어도 무서울 것 같아. 집에서 곱게 곱게 자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잠시 피해서 가야 되는 곳이 저런 곳이며 여기서 잠시 쉬는데 그 삶이 어떨까?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 저는 이거를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살 때요. 이럴 때 있어요. 살 때 이런 곳에 내 인생이 내 지금의 삶의 자리가 이런 모습에 정말 여기로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저기를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를 봐도 답답해 보고 저기를 봐도 답답해 보이고 이리저리 돌아봐도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원망스럽고 불편한 이럴 때 있잖아요. 아, 이걸 어떻게 쳐나가지? 깝깝한 이지가. 제가 예전에 한번 길을 잃어버린
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친척네 집에 갔었거든요. 저희 경기도 이천에 살다가 서울에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이제 다 같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때 초등학교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4학년, 5학년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때 기억이 거의 없는데 그때는 너무 충격을 받았는지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때 이제 친척 형들이랑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친척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서 어느 형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 엄마 아빠 가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자는 곳이 부족하니까 다른 곳으로 저희 부모님은 이동을 하시는데 사람이 워낙 많고 뭐 막 차를 태우고 이러니까 저를 놓치고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저를 놔두고 가는 줄 알고 놀래서 막 신발 신고 막 나가는데 저희 차가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를 놓치면은 죽는 줄 알고 서울에서 아무 거리도 모르는데 그냥 막 냅다 뛴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 차가 막 가는 거를 제가 따라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저 차가 사거리 신호등에 딱 걸려서 서 있더라고요. 아 좀만 뛰어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차는 갔어요. 근데 너무 많이 와버리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어디로 내가 달려온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호등에 혼자 외로이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제 어떡하지? 이제 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 그때 무슨 핸드폰이 있으니까 무슨 전화가 있어요. 없잖아요. 전화번호는 알고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다 서울에 오시니까 집에 전화 받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횡단보도에 혼자 외롭게 서 있었던 기억이 그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그러는데 어느 아줌마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너 길 잃어버렸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아,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요? 저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경찰서로 보내야 되죠? 집에서 자라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데려다 주겠대요.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당시 돼요? 그 당시 됐나요? 그 저도 갔어요. 그때는 무슨 임신매매 이런 생각이 없으니까 아 그래요? 이래가지고 그 아줌마를 따라서 졸졸졸졸 가가지고 집에서 잔 기억이 있어. 근데 밤에 눈을 감는데 야 내가 내일 돌아갈 수 있을까? 집은 찾아갈 수 있을까? 전화번호는 알아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서 자가지고 내일 데려다 준다 그래서 눕는데 밤에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이런 기분을 그때 당시에 살짝 느꼈어요. 살짝.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 당시에 저야 돌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디다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을 것 같은. 내일은 괜찮을까? 내일 모레는 괜찮을까? 그 다음날은 좀 괜찮을까? 아니 이게 언제 죽을지 알고 언제 강도를 만나고 언제 야생동물을 만나고 언제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도대체 800km를 간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 4000년 전에 최대의 위기를 맞는 거예요. 최대의 위기. 이럴 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죠. 이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꿈에 본즉 꿈을 꾸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잤을 것 같아요.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내일 아침에 눈을 안 떴으면 하는 바람으로 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자는데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한테 줄 건데 거기가 베델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다 봤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한테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건데 이거 아브라함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건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신앙생활에 이 약속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사실 야곱이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면 삶이 형통해야 돼요? 고난스러워야 돼요? 아, 그렇잖아요. 넘어져도 왠지 돈 주셔야 될 것 같고 강도를 만나도 긍휼히 여겨서 먹을 거 얻어먹어야 될 것 같고 아, 그렇잖아요. 우리는 축복 기도를 딱 받으면 야 이제는 내일부터 일이 잘 풀리겠다 이런 생각 하겠죠. 제가 정수봉 권사님 기도를 딱 해주면 내일부터 장사가 잘 돼야 되잖아요. 왠지 우리는 그래야 될 것 같잖아. 우리는 그 야곱이 밤에 아버지한테 형 대신에 축복 기도를 딱 받았으면 그 다음날부터 좋아야 돼요? 힘들어야 돼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축복 받아가지고 800km를 걸어가야 되고 저렇게 진짜 혼자서 야밤에 그 눈물을 흘리면서 어이구 내가 죽겠네 살겠네 이럴 줄 알았으면 축복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 게 축복이지 안 받는 게.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에서 기독교에서 축복과 형통은요 편안함과 안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자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본문은 바뀌고 인물은 바뀌는데 했던 얘기 계속 또 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축복받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왠지 다 잘 돼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버텨낼 수가 없어요. 라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건데 네가 돌아올 때 내가 모든 것을 허락할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건데 야곱의 삶이 형통했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바로의 왕에게 갔을 때 내 인생이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요, 축복받은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축복받기 전에는요,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전했어요. 하나님 없어도 아주 잘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축복을 받은 다음부터 야곱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고난의 길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입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면 돼요, 안 돼요? 힘든 거 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우리가 고난이 되고 우리가 외롭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되고 염려되면 그건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래?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왜 힘들어요? 누구랑 함께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딱 좋은 거잖아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니 야곱만입니까? 우리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도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를. 귀하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 정말 그 대업 앞에서 갑자기 모세가 죽으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인생에 가장 큰 위기를 맞죠. 오죽했으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가 여러 번 나와요. 근데 그 자리가 그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딱 좋은 자리라니까요. 여기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여기 뭐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 길이 평탄할 거고 형통할 건데 여러분 그렇다고 안전합니까? 그렇다고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길이 조금 힘들어도 그 길이 조금 고통스러워도 그 길이 외롭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이 볼 때 비웃는 것 같아도 함께하는 그 자리가 기독교의 형통한 자리고 기독교에서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우리 선정교회는 좀 이게 상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앞으로도 누차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지재덕 선동님 오신 첫날부터 제가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했었어요. 다음부터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아니 교회 가면 좋을 줄 알았더니 여기 교회 가니까 교회 가면 힘들대? 아 고민해봐야겠는데 그래서 안 오실까 봐 살짝 걱정했었던 기억이 제가 아직도 있는데 오늘도 설교 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면 이게 기독교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와도 저는 이 설교 할 거예요. 왜냐? 오해하잖아요. 오해.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힘드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나?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계신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쉽게 만날 수 있으면 좋은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러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이러면 그래 이렇게 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외로울 때 두려울 때 염려될 때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좋겠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삶을 세팅해 주신다니까요. 아, 그러면 세팅돼서 우리가 힘들어지면 하나님 이러면 그래 이러면 좋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발견은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100km나 걸어와서 100km 걸어오면서 제 생각에 집에 나갈 때 엄마가 야 삼촌네 집에 가라. 아마 에서는요 가라 그러면 와 가면서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엄마랑 헤어질 때 울면서 헤어졌을 것 같아. 야곱 같은 사람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집이 딱 이런 집이거든요. 제가 에서 갔고 제 동생이 야곱 같아요. 저는요 나가서 잘 잤어요. 저는 아무 데서나 저는 군대에서도 잘 맞았고 노가다 뛰어도 잘 맞았어요. 저는요 기숙사에서도 많이 자고 공사판 숙소에서도 많이 잡았어요. 왠지 뭐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에서는 그랬을 것 같아. 야곱은 그렇지 않죠. 제 동생은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태국에 가 있는지 모르겠어. 갈 때부터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든 어머니든 누구든 계속 찾으면서 갔을 것 같아. 근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축복받았죠. 사무엘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기름부음 받았어요. 왕이 될 거라고. 고난이 시작되는데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서 환난 때 숨으십니까? 숨는다는 거는 지금 다윗이 찾는데 찾아진다는 거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안 찾아진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도대체 숨어 계실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간절히 찾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하나님을 찾아도 얼마나 만나기 어려우면 이런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란 우리가 좋을 때 하나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진짜 믿음이 뭐냐? 숨어 계시는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리 도움을 구해도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니 하나님 뭐라 그래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 같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이게 복음 같지 않아요? 힘들 때 빛이 나는 사람들 고난과 역경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누가 봐도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같은데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기대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강단에 이런 설교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설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들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쉽지 않지만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인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아요. 저도 원망하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근데 그게 옳은 게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 때로는 원망하면서도 돌아서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내가 그래도 주님 기대해야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얼마나 불평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축복받지 말걸.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지 말걸. 차라리 내가 기도하지 말걸. 하나님 함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나님은 더 아파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더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힘들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짐 때문에 외롭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잠시 우리가 멈춰서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갈수록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위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도 힘들고 교회도 힘드니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도를 안 했다라기보다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건 아닐까. 지금 내가 건강을 잃어서 답답하다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불안하다면 내 삶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걱정된다면 잠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